학교에서 한 교과 과정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은 하나밖에 없죠. 아,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쉼표는 무슨 격? 약간 동격의 느낌인데, 뭐, 여기에서는 동격이라고 해도 될것 같고, 병렬이라고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또그 학교에는 오직 하나의 뭐를,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 그쵸? 하나의 뭐만 있다? 올바른 방법만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one right formula, 또 뭐가 있다? 하나의, 다 하나죠? 여기도 하나, 예, 병렬로 갑시다. 하나의 교과 과정이 있고,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또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또 하나의 뭐만 있을 뿐이다? 하나의 올바른 공식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That은 이제 앞단어 공식 받아서, 그 공식은 글쎄요, 이거 다 받아도 말은 되는데. 자, 아무튼 speech이 원래 침 뱉다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침 뱉을 때는 좋은 의미로 써요, 나쁜 의미로 써요? 나쁜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that은 그 공식은 뱉어낸다. 정답을, 그쵸? 올바른 답을 표준화된 시험상에서. 그럼 표준화됐다는 얘기는 뭐그 창의력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올지 알잖아요, 여러분. 뻔히 정해진 틀 갖춰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어법에서 올바르지 않은 거 이런 거 나올 테고, 그쵸?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뭐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어떤 시험에서의 정답을 뱉어내는 하나의 공식만을 가르치겠죠, 학교에서는. 이것만 있으니까. 얘가요? 뉴턴의 제 물리 3법칙, 뭐 이런 것만 가르치고, 예? 정해진 것만 가르치고. 자, grand tales. 그래서, textbook 교과서고요. 뭐 위대한, 거대한, 뭐 대단한, 제목을, 가진, 교과서들, 이거죠. like, 뭐와 같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물리 싫어하는데, 얘네들도 제목 좀 보세요, 여러분. 제목이 뭐라 나왔냐면, Principles가 뭐죠? 아까는 교장 선생님이 A가 있었는데, 여긴 A가 없죠? 원리죠, 원리. 그래서, 물리의 원리들과 같은, 물리의 원리, 물리 원리, 물리 원리를 합시다. 어감도 좋게. 물리 원리, 물리 원리. 자, 물리 원리와 같은, 물리, 원리, 학, 뭐, 이렇게 날것 같아. 자, 이와 같은 어떤 대단한 제목을 가진, 교과서들은, 네? 지금 디스하는 글이에요. 마법처럼 리빌, 뭐 한다? 써요. 드러낸다, 보여준다, 원리들을. 여러분은 할 만한데요? 얘네들은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300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300쪽에서부터 그 책, 대단한 그 제목이 있는 책을 원리들만 30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해가요? 네, 원리들 그거 다 공부해야겠네요. 자, authority, 권위가 있는 figure에다 붙였고, 인물, 권위적 인물. 권위가 있다는 거는 뭐그 학문적 권위가 있는 거겠죠. 예? 예. 권력이 있다보다는 여기는 권위죠. 인물. 대표적으로 뉴턴 나오죠, 뉴턴. 자, 그래서 권위적 인물이, 그런 다음 steps up, 내려가 올라가. 그쵸, 올라간다. 아, 여기에서는 뉴턴이 아니라 저기네요. 권위적 인물 선생님이네, 학교 선생님들. 예? 교수님들이 되네요. 예? 자, 그래서 그 권위적 인물 선생님들이 올라간다. 렉턴. 렉턴이 뭐죠? 밑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강의대로 올라간다 이거죠. 교탁. 우리 뭐죠? 뭐라 그러죠? 교탁. 요즘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강의대로 올라간다. To feed us. 이것도 말이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아까 침 뱉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먹이를 주기 위해. 그쵸?
우리에게 뭐를 quotation mark the truth에서 quotation mark 있잖아요. 이거는 써요. 이 영어에서 이 quotation mark 인용어구가 나오면 이거는 약간 우리말로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진실하고 였다가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진실을 먹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진실이라는 먹이를 주기 위해서 강당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예, 강의대로 올라간다. 이거요, 이거? 아, 이거요? 네. 우리식으로 이거예요. 진실? 하고 좀 약간 흥미롭다 이거죠. 자, theological physicist. 자,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 여러분, 이론 물리학자는 뭐고 실험 물리학자는 뭐예요? 네? 물리학자들은 다 실험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인슈타인은요, 그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론 물리학자였어요.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뭔가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은 논리적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썰로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설명한다. 그의 노벨 강의에서 노벨 강의가 노벨상 수상했을 때 했던 강의인가요? 자, 얘가 설명해 주었다 이거죠. 처럼 써 as의 답이 적고 처럼이네요. 그래서 이 노벨 강의에서 이게 노벨상 받은 강의인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가 뭐한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교과서 여기 물음표 붙었으니까 교과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쵸, 마이너스죠. 아까 침 뱉는다고 했고 그쵸? 진실? 마법? 사실은 교과서에 마법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약간은 약간 비꼬는 식으로 좀 약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권위적인 뭐 인물, 즉 선생님들이라 안 하고 그냥 권위적 인물 뭐 이런 식으로 반감이 들게끔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기 처럼이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같은 문맥이니까. 자, 그래서 교과서는 자주 무시한다 이거죠. 교과서 잘못했다 이거예요. 많은 대안적 길들을 that 그 길들을 사람들이 wandered down 걸어갔는데 that은 앞단어 받아서 자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 안 보여주더라. 책이 잘렸어.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렸냐면 그 길들을 사람들이 헤매면서 내려갔던 길들 사람들이 헤매면서 내려갔던 그 길들을 대안들을 무시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행착오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로 묶고 써요. 시행착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명주동으로 또 수식해 주죠. 빨간 건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네모는 병렬이고요. 교과서가 무시하는 건 네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따랐던 많은 잘못된 cues 단서들, 오케이? 예. 그리고 또 many misconceptions 그들이 가졌던 명주동으로 수식이죠. 또 그들이 가졌던 많은 오해들 개념이 제대로 된 거야? 잘못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싸그리 적었다 적지 않았다? 교과서는 적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적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병렬로 보셔도 되고요. 동격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and가 없어서. 예? 예, 동격으로 보셔도 돼요. 이 세 가지를 교과서는 무시한다. 이 노벨상을 탈 정도면 뭐 물리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런 사람이 교과서가 너무 이러한 어떤 세 가지를 놓치고 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했죠. 우리는 배운다. 뉴턴의 법칙, 뭐 3법칙, 물리의 3법칙 있죠. 자, 여러분 물리 뉴턴 뭐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뉴턴의 그 법칙들을 배운다. 이거 교과서에 실린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죠. 마치
교과서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그쵸? 상상입니다, 상상. 마치, 그것들이, 그 법칙들이, 도착한 것처럼. 그래서 교과서 딱 열면은 여러분, 뭐 성경책처럼 가정법 과거 써야 돼요. 그래서 상상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됩니다. 여기. 상상이라서. as if는 마치처럼이란 뜻이고요. 자, 그래서 그 법칙들이 그냥 왔어요. 마치 뭐인 것처럼 by grand divine visitation 써요. divine 이제 신성이란 뜻이거든요. 신의 성질을 가진. 오케이? 그래서 위대한, 대단한 신의 어떤 방문에 의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하죠. 그래서 실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교과서에 실린 거는 마치 신이 방문한 것처럼 실수가 없는 어떤 그 물리학의 정수만 딱 있더라 이거죠. 이거 너무 좀 약간 인위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은 어워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스트로크 이거죠. 이거랑 병렬이죠. 여기 그랜드 여기도 스트로크. 스트로크가 여러분 그 여러분 탁구 해봤어요? 탁구? 스트로크 한다 그러잖아요. 스트로크 이렇게 이거 한번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재 뭐 영감이죠. 영감에 의해서 스트로크가 원래 한번 때리는 거예요. 번개처럼. 그럼 천재는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까? 영감이 떠오르겠지. 그래서 스트로크를 영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재가 그냥 바로 생각한 것처럼 마치 뉴턴 천재는 천재인데 천재라고 할지언정 교과서를 한 방에 쓸 정도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가요? 아무리 여러분 천재라고 해도 여러분 물리 교과서를 뭐 한 번에 쓸 수 있겠어요? 없잖아. 근데 마치 천재의 영감이 온 것처럼 혹은 신께서 방문한 것에 의해서 법칙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뉴턴의 법칙에 대한 특히 교과서를 배운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그러나 써요. 그러나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이거죠.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다 사실이라 쓰세요. 아까까지는 뭐 했고? 아까까지는 뭐 했고? 상상했고 as if로 지금은 이제 사실입니다. Not the years he spent. 자, 이거는 적혀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수년간의 시간은 없다 이거죠. 이 뜻이에요. not이 있는 게.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배우지 않는다 해도 되겠죠. 배우지 않는다에 걸려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법칙을 배운다. 마치 그것들이 뭐 신이라든지 천재의 어떤 영감에 의해서 도달한 어떤 법칙들을 배우는데 뭐는 배우지 않냐? Not the years. 수년간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턱이 없다 이거죠. 이해가요? 좌절감을 느끼려고 하겠나? 써요. 여기 명주동이죠? 자, spend 시간 ing고요. 여기 시간이 앞으로 나간 꼴이에요. 지금 여기 앞으로 나갔습니다. 시간이. 원래 네모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명주동으로 수식할 줄로 앞으로 나갔죠. 그럼 수년간의 시간은 없다.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 그 어떤 시간이냐? 뉴턴이 보냈던 뭐 하느라 탐구하느라 써요. 그 다음에 뭐 개선하느라 바꾸느라 그것들을. 그래서 뉴턴도 마찬가지로 그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탐구하고 그쵸? 또 리바이징 개선하고 뒤집고 그 다음에 또 바꾸고. 뭐 이거 하느라 보냈던 수년간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다 배우지 못한다? 배우지 못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정수, 뉴턴이 했던 최종 결과물만 배운다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 법칙들, 뉴턴이 뭐 했던 여기에서는 그 법칙들이니까 이거죠. 여러분 개선하고 바꾼다는 얘기는 그 전에 틀렸던 게 있었던 거죠. 이해가? 그래서 여기 the laws는 뉴턴이 정립하기를 뭐 했던 failed, 뭐 했던? 실패했던 이제 법칙들이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승자만 나오고 패자는 안 나오는데 뉴턴이 뭐 하는 걸? failed는 못했던 해도 돼요. 뉴턴이 정립하지 못했던 법칙들. 대시에 답이 적고 즉 대부분 가장 가장 눈에
띠게도 그의 실험들. 그래서 뉴턴도 이러한 실패, 정립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실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시에다 미쳤고, 대시가 뭐라고요? 수학교로 는입니다. 는. 예? 정립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연금술 알아요? 연금술? 알키미. 알키미 연금술이죠. 연금술이 뭐 하는 거예요?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구리나 이런 어떤 금속들을 금으로 바꿔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연금술에서 그가 했던 실험들, which, 그 실험들은 attempt, 뭐 되었으나, 시도되었으나, 여기는 뭐 시도되니라 해야 되나, 아무튼, 시도했고, 그리고, 써요, spectacularly에다 붙였고, failed, 이렇게 병렬 구조죠. 자, 시도했고, 그리고 써요, 장렬하게, 실패했다, 이거죠. 그 연금술 실험들은 시도했고 실패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쵸. 여긴 납이네요. 구리가 아니라. 그래서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을. 이 failed to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 네. 자, 그래서 납을 레드에다 붙였고, 레드가 여러분 리드가 아니라 레드로 쓰면 납이에요, 납. 그래서 납을 금으로 바꾸길 실패했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자, 여러분 정리해서 해줄게요. 자, 보세요. 자, 뉴턴이 정립하기 실패했던 법칙들은 여기 할게요. 바로 여기로 갈게요. 그냥 밑줄 친 것부터 할게요. 이게 원래 그 본 주어, 본 동사거든요. 자, 그 법칙들은 do not make the cut. 뭐 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make the cut. 자, do not make the cut. 예, 선택되지 못했다. 못한다. 못했다? 예, 선택되지 못한다. as에다 붙였고, as가 수학교로 뭐예요? 로서죠? 네. 네. 자, 그래서 make가 되다란 뜻이 있어요. 되다. 그럼 cut, 우리 뭐 영화 찍을 때 cut 이러잖아요. 그럼 잘라서 집어넣는다는 느낌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한 컷도 되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한 컷.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연금술을 연구했던 그 실패의 내용들이 물리학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가 한 컷도 되지 못했다 이거죠. 뭐로써? 1차원적인 이야기의 일부분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과서가 되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1차원적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서. 오케이? 얘는 한 컷도 되지 못했다 이거죠. told, 뭐해지는? 말해지는 물리학 교실에서 말해지는 이런 뜻이죠. 물리학 교실에서 말해지는 이야기 수업이겠죠? 예? 예. 말해지는 물리학 교실에서. 자, 그러면 이거 즉부터 다시 볼게요. 즉, 가장 눈에 띄게도 그의 연금술에 대한 실험은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은 시도했고 그리고 장렬하게 실패했다. 뭐를 뭐로 바꾸는 것으로? 랍을 금으로 바꾸는 것을 실패한 그의 실험에서도 보듯이 그가 정립했지 못했던 법칙들은 한 컷도 되지 못했다. 그쵸? 물리 교과서 이야기에서. 이해가요? 자, 대신에 not 별표 치세요. not 여기 don't make the cut 있었죠. don't make a cut 있었죠. not 별표 치세요, 여러분. not 다음에 여러분 instead 나와요, 여러분. not 다음에 instead 이것 좀 연결해서. 자, 이건 못했지만 대신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turns 뭐 한다? 교육 체계는 바꾼다. 그 이러한 과학자들의 인생을 뭐로부터 바꿔줘요? 아까 납을 뭐로 못 바꿨죠? 금으로 못 바꿨죠. 근데 우리의 교육체계는 이러한 과학자, 뉴턴에 대한 뉴턴과 같은 포함하는 이러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뭐로 만들어준다? 납에서 납에서부터 뭐로? 금으로 턴, 바꿔주었다 이거죠.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납은 여러분 실패예요. 실패. 실패 이야기. 예?
실패의 경험이고요. 금은 이제 성공한 법칙이자 결국 교과서에는 실패 내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교육체계는 뭔가 너무 어느 한쪽으로 이 약간 너무나 이상적인 부분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솔직히 실패 경험까지 넣으면은 재미는 있겠지만 아까 300쪽 이랬죠. 얘가 실패한 것까지 더하면은 900쪽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은 더 공부하고 싶나 봐요. 이분은 더 공부하고 싶나 봐요. 더 알고 싶나 봐. 실패한 것까지도 알고 싶나 봐요.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